죽기 전에 사이시옷 받침이 들어가요. 감잣국, 감잣국, 감잣국이 아니고 감잣국, 김칫국, 순댓국, 만둣국 뭐 이런 거. 이렇게 사이시옷 받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맞춤법에서 굉장히 그 혼동하거든요. 그 꼭지점 할 때도 꼭지점 할 때 그 G에 그 G 밑에 그 사이시옷 들어가잖아요. 그런 받침이에요. 그 국에는 무조건 그렇게 들어가요. 물론 된장국 이런 것처럼 이미 된장이라는 그 이응이라는 받침이 있으면 그때는 사이시옷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찌개류. 사실 이거 찌개류까지, 그러니까 국의 국종류에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이것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살짝 늘어난 건데, 그래서 한 시간 분량은 사실 좀 힘들기는 해요. 찌개는 이제 냄비하고 뚝배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요 국은 물을 많이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찌개는 건더기가 조금 더 많아요. 건더기 뭐 두부 큼지막하게 썰고, 두부 되게 큼지막하게 썰죠. 국에는 되게 조그맣게 썰 때가 있는데 그 찌개에는 되게 큼직큼직하게 썰죠. 뭐 감자도 큼직큼직하게 썰고, 호박도 큼직큼직하게 썰고, 양파도 큼직큼직하게 넣고 집어 먹을 만한 맛이 나게끔. 그리고 물하고 양념, 그 찌개가 국보다 양념이 조금 더 진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된장국을 끓일 때는 된장을 체에 딱 이렇게 풀어서 넣는데, 체에 딱 풀어서 그 된장콩을 걸러요. 메주를 그걸 거르지만 찌개는요 체 안 거르고 그냥 된장 통째로 다 넣어요. 그렇게 넣고 그 이제 건더기가 더 많고, 그래서 전통 반상에서 당연히 첩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궁중용어로는요 찌개를 조치라고 불러요. 뭐 김치 조치, 된장 조치 뭐 이런 것처럼, 고추장 조치. 그리고 다만 그 반상의 등급이 있어요. 3첩 반상, 5첩 반상, 뭐 7첩 반상, 9첩 반상, 12첩 반상, 15첩 반상이 있는데, 15첩 반상은 수라상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그 반상의 등급에 따라서 밥하고 국하고 김치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장류하고 찌개류는 등급에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상 중반찬 취급하는 거죠. 국이 이미 국이 기본으로 있어도 5첩을 넘어가면 찌개도 같이 차려요. 다 먹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찌개하고 전골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찌개는 그 밥상에 낼 때 이미 다 조리를 해서 나와요. 조리를 해서 냄비 받침 놓고 껄떡 올리죠. 근데 전골은요, 전골은 재료가 익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익지 않은 생재료들을 그냥 쫙 깔고 육수 딱 끼얹고 그리고 밥상 앞에 갖고 와서 조리를 시작해요. 불을 넣어. 그래서 이제 집어먹는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그 잘 먹는 그 부대찌개 있잖아요. 부대찌개는요 진짜 부대 전골에 가까운 거예요. 부대 전골에 가까운 거고, 요즘 그냥 그 음식점 가면 부대찌개 집들은 다 그 식탁에 그 가스가 세팅이 돼 있잖아요. 가스 세팅돼 있어가지고 그 도시가스 써가지고 그 불 넣고 그리고 이제 익혀 먹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부대찌개의 그 유래를 보면, 그래서 원조 부대찌개는 뭐 한번 익혔던 재료들로 뭐 만들지만, 위생상에서는 약간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음식점에서는 네,
믹서기에서 끓인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릇 하나에다가 여러 사람이 그 찌개를요 그냥 찌개 냄비만 있고 숟가락이 넣고 그냥 들이대는 그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당황스럽죠. 외국인들 다 덜어먹거든. 그래서 이게 비위생적이다.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은 조선시대에도요, 우리는 사람마다 상을 따로 가져다 줬어요. 1인 1상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찌개도 개인 국그릇 말고 찌개도 당연히 다 따로 줬어요. 그런데 조선 말기에 세도 정치로 인해서 국가 살림이 막장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일제강점기가 이어지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좀 어느정도 농지개혁하고 안정되나 싶었더니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냥 3연타 콤보가 나오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살림 가재들, 가재도구 이런거 못쓰게 되니까 부잣집이 아니면요 밥상이나 밥그릇, 찌개그릇 이런거를 다 따로 챙길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는 그 겸상문화가 생겼죠. 물론 그 겸상문화가 있더라도 그 사실 우리 외갓집이 아직도 약간 좀 보수적인 면이 좀 있는데, 외갓집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갓집은요 밥상을 두 개를 차려요. 두 개를 차려가지고 남자상 여자상 따로 놔요. 남자상 여자상 따로 나서 그렇게 먹더라고. 그나마 이제 뭐냐 그 큰아빠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이니까, 그 종갓집 제사를 지내는 집이니까 상을 아예 그냥 이따만하게 큰 상을 사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상을 하나 그냥 쫙 차려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같이 다 같이 먹거든요. 그 우리 큰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는데, 예, 명절만 되면 그 종갓집들이 원래 밥을 좀 많이 차려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지. 명절이 되면. 하여간, 그래서 그런 겸상문화가 되고, 찌개는 그 따로 덜어주는 게 아니고 그 함께 먹는 방향.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릇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식당에서도 그 다 그 덜어가게 그 개인 그 뭐냐 접을 준비를 해줘요. 대접을.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국문화, 찌개문화 이런 게 발달하게 된 그 부대찌개, 이게 부대찌개를 살짝 제가 살짝 얘기하려고 했다가, 그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문화를 발달시키는 찌개 중에 사실 대표적인 게 부대찌개거든요. 다른 찌개는 이제 다른 거 만들다 보니 다른 것도 이제 국 말고 찌개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건더기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찌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부대찌개는요 한식이에요. 전통 음식은 아니어서 그렇지 현대 음식이라 그렇지. 그래서 뭐 햄, 소시지, 김치, 떡, 라면 등 뭔가 재료들을 다 넣고 그냥 넣고 싶은 걸 다 때려박고 한꺼번에 끓여서 내놓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음식뿐만 아니고 이제 가공육, 해외에서 들어온 가공육들을 섞어서 만든 퓨전율이에요. 한국전쟁 이후에 식량난에 시달릴 때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햄, 메이키드 빈스 뭐 등 각종 뭐 통조림 뭐 이런 것 등을 넣어가지고 찌개로 끓여 먹은 것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음식 기원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진 않고 그냥 여러 국가 음식들이 좀 융합이 돼 있어요. 근데
또 한국 특유의 그 매운맛은 있어. 고추가 우리나라 음식 시작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아 이거 동영상 왜 이러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이러네. 그래서 매운맛을 또 유지를 해. 그래서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뭐든 독특한 음식, 그리고 또 격동의 세월이었던 대한민국 현대사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장으로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남한에 주둔을 해요. 주둔하고 그 어려운 식량사상 때문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뭔가 어떻게 반출이 돼. 그냥 그 부대에서 그냥 주기도 하거든요. 먹을 걸 막 뿌려. 막 초콜릿 뿌려. 뭐 햄 뿌려. 뭐 이런 거. 그래서 햄, 소시지, 스팸 이런 걸 가져와서 거기 일단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치를 집어넣어. 그래서 그 원래 소뚜껑이 부대 볶음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부대 볶음, 왜 부대 볶음이냐? 부대에서 갖고 온 음식들로 볶았다 해서 부대 볶음이 된 거야. 근데 이걸 볶다가 자꾸 태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태워 먹으니까 안 태워 먹으려고 계속 물 붓다 보니까 이거 약간 이거 그냥 찌개 끓여 먹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부대찌개가 된 거예요. 가공육하고 일반 생고기를 구분해서 가공육을 부대고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부대찌개라고 불렀고요. 뭐냐? 그래서 그 라면이 있어요. 그 틈새 라면에도요. 빨부대가 있어요. 부대찌개 라면. 그 빨부대 많이 매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요 또 구분이 돼 있어요. 꿀꿀이죽이라고 있어. 꿀꿀이죽이 진짜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짬, 그 짬으로 그 만들어 먹었다는 그게 꿀꿀이죽이고, 뭐냐 미군 부대에서 뭐냐 조리되지 않은 음식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조리해서 먹는 게 부대찌개죠. 하여간 그런 유래 때문에요. 이제 군대 장병들의 정서로 해서 군부대에서는 급식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군대 식단에도 부대찌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급양 그 식단의 명칭은요. 이제 부대찌개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급양대가 있어요. 햄, 소시지, 뭐 햄, 소시지, 감자찌개, 뭐 햄, 소시지, 돼지찌개 뭐 이런 그 그냥 재료 들어가는 걸로 그 이름을 그 붙여요. 그리고 간혹 부대찌개라는 이름을 쓰는 급양대도 있어요. 그리고 군수 지원을 하는 급양대에 따라서 소시지찌개 같은 김치찌개를 끓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진짜 막 다양하게 부대찌개 나오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거기 돼지고기로 국물을 낸다? 그리고 이거 부대찌개 이제 원조 음식점 그 2016년에 KBS 생생정보통에 그 나온 적이 있는 그 식당이에요. 오뎅식당이라고 의정부에 가면 있거든요. 의정부 그 부대찌개 거리를 만들어낸 그 장본이죠. 그 오뎅식당 가면요 이제 그 허기숙 씨에 의하면 그 원칙적으로 그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것을 판매하는 것은 원래 법적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경찰들한테 소환 조사. 그래서 그 원래 그 근처에 그 주변 부대찌개 식당들도요. 그 다 그런 일들 겪으니까 어쩌다 보니 그 식당 사장님들끼리 그 정모를 경찰서에서 하는 거야. 그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된 거죠. 그거에 이제 지쳐서 결국 부대찌개 장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창업주는 2014년에 향년 76살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그 창업주의
이제 아들을 거쳐서 손자가 운영하고 있어요. 손자가 운영하고 있고, 뭐, 그 기원을, 뭐, 1960년대 이후로 그런 잡는 견해가 있는데, 거기서 드는 근거로는, 그런, 라면사리. 역시 라면사리 때문에, 이게, 1960년대에 나온 거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원조를 고집하는 데서는요, 그래서 라면 사리를 안 넣고 팔아요. 그 라면 사리 안 넣고 팔아요. 그래서 당면 사리를 쓰는 데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당면 사리는요, 당면 그 면을 어느 정도 길이를 자른 다음에 물에 넣고 한 시간 불려야 돼요. 물에 넣고 한 시간 불리고 그러고 써야 돼요. 당면. 그래서 사실 당면이 그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우리가 그 잡채할 때요. 그 잡채 요리할 때 막 음식들 막 익히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면을 이제 긴 시간 오랫동안 불려야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라면은요, 라면이 등장한 이후에 그냥 기존 그 부대찌개 조리 방법에다 이거 여기 요것만 건져 먹기엔 약간 좀 심심하다. 그래서 라면 사리를 추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고요. 그 돼지고기를 갈아 넣은 민스가 있다는 이유로 부대찌개를 이제 꿀꿀이죽으로 연결하는데 그 민스는요, 생고기를 가는 거예요. 그 미국 부대 잔반에 섞여있던 고기가 민스만 아닐 거예요. 그 민스의 일본어가 민찌거든요. 그 민찌 일본어 쓰는 사람들 간혹 있긴 있어요. 요리하는 사람들 중에. 그 굳이 이거를 1960년대 이후로 추측을 하자면 그 베트남 파병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 배경이 어쩔 수 없어. 1960년대, 1970년대면 베트남 전쟁이 껴있어요. 이 베트남 전쟁 파병 장병에게 김치를 줘야 돼. 한국 장병한테. 국군한테.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그 마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과에서 한 가지 밝혀냈어요. 뭐를 밝혀냈냐면요. 이 방사선 같은 걸 이용을 하면요, 김치를 한 6개월 정도 맛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투식량화 한 거야. 그 현재 그 우리 그 전투식량은 볶음김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야. 그 전투식량처럼 그 김치를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식량 그 1형인가? 2형인가? 어쨌든 그 전투식량을 그 물 끓이는 거 말고 그 수증기 잡아 당기는 걸로 그 익혀가지고 먹는 전투식량이 있는데 거기는 그 볶음김치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김치 통조림이 베트남에 있는 국군 장병들한테 주게 그 보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미군의 그 보급품도 있잖아요. 햄, 소시지, 뭐 기름진 거 좀 섞어가지고 김치찌개처럼 끓이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부대찌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베트남 전쟁 첫 파병이 1964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황석영 씨가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그래서 부대찌개의 기원은 1960년대 후반.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음식이 개인이 개발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백종원 씨는 이미 그 있던 음식 종류에다가 이제 그 자신의 입맛을 입힌 거죠. 서민들의 입맛을 입힌 게 백종원 씨의 레시피고, 그렇고, 그 이제 주한미군이 당시에 의정부에 있었고, 지금은 의정부는 철수했어요. 의정부하고 그 경기도 평택시에 아마 송탄면일 거예요. 그 송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부식 부대찌개가 있고 송탄식 부대찌개가 있어요. 근데 둘다뭐 비슷하게 생겨났는데 그 이제 어느 쪽이 먼저냐에 관한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미군부대하고 관련이 있었던 곳. 그래서 다들 뭐 우리가 먼저다 우리가 먼저다 뭐 그러는데요. 그 이제 부대찌개라는 이름이 퍼트려진 게 의정부예요. 의정부식 부대찌개가 발달하면서 그 부대찌개라는 명칭으로 그 나온 게그 의정부식 부대찌개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의 부대찌개를 그 퍼트린 게 송탄이에요. 송탄 군부대는 송탄 쪽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정부식은 그 볶음에다가 물을 부어요. 이미 그 부대 볶음 김 볶음 김치 이런 거로 그 거기에다 물을 부고요. 송탄식은 좀 걸쭉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가장 그 이제 공인 정부 공인을 받은 그 원조 부대찌개 집으로는 오뎅 식당이 그 원조예요. 그 허기숙 씨가 그 운영했다는 그 오뎅 식당이 있는데 그 오뎅 식당은 현재 이제 창업주의 손자가 운영하고 있고 최초의 부대찌개는 국물이 거의 없는 볶음이었다. 부대 볶음이었다. 근데 이 부대 볶음에 육수를 부으면서 현재 부대찌개가 됐다. 그렇게 된 거고요. 의정부시에 가면 그래서 그 오뎅 식당이 있는 그 골목길이 쫙그 부대찌개 거리예요. 물론 저는 군복무 하면서도 그 부대찌개 거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일이 딱히 없지. 그 부대찌개 거리를 나중에 모르겠어. 방송이나 하러 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의정부에서 방송한 적딱 하루 있었죠. 그 의정부에서 방송한 적 하루 있었죠. 그 뭐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연설하러 갔어야 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대찌개 축제까지 열리는데요. 근데 다른 음식점들의 그 매출보다 오뎅 식당의 매출이 더 많아요. 다른 음식점들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막 그러는데 오뎅 식당은요 홍보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식사 시간만 되면 쫙줄 서요. 물론 이제 그 이제 준비 시간 있겠죠. 중간 휴식 시간. 그런 때가 아닐 때 가야지 뭐좀 평소에 먹을 뭐좀 방송하면서 먹겠지. 사람 별로 없을 때 가야지. 아예 카메라 벽 쪽으로 하게 해놓고 앉아있어야, 뭐, 그게 촬영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뎅 식당 찾는 방법은요, 부대찌개 거리 입구에 들어와서, 바로 왼쪽에 보이는, 그리고 바로 옆에 형네 식당이 있어요. 형네 식당 옆에 있는 오뎅 식당이 진짜예요. 왜냐면, 유사 간판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 참고로요, 허기숙 씨가 살아있을 때 상당히 그 성격이 좀 셌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의정부 시민들은 잘그 집을 안 가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 원조 오뎅 식당은요, 굳이 의정부에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있어요. 서울에 분점이 있어요. 제 2호점이 있는데, 오뎅 식당 2호점의 위치는요, 롯데월드 몰에 있어요. 그 롯데월드 어드벤처 있는 쪽 블럭 말고, 롯데월드 몰, 롯데월드 타워 있는 쪽, 롯데월드 몰 시네마 있고, 그큰 건물들,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분점이 있대요. 아직 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오뎅 식당은요, 뭐, 떡, 콩나물, 통조림, 콩, 통조림 콩,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오로지, 햄, 김치, 파,
다진 고기, 당면, 끝. 근데 이제 그 혼밥도 먹을 수 있어요. 1인분 판매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지. 그 어떤 데는 막 그 2인분 이상 찌개류는 2인분 이상만 주문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그 오뎅 식당은 혼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뭐 엠브로님 같은 분들은 거의 가면 아 부대찌개 그 한 번은 뭐 12분 드시겠지. 뭐 계속 그 재료 리필하면서 그렇게 뭐 그렇게 드실 수가 있긴 하겠죠, 엠브로님은. 근데 이제 사람의 입맛은 주관적이라서 꼭 뭐 오뎅 식당의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여긴 라면 살이 없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오뎅 식당도 사실 그 이제 2010년대 초반 그때는 아드님이 운영을 했겠죠. 운영 매장 운영은 아드님이 하고, 근데 이제 요리하고 그런 거는 그 원조 할머니 그 허기숙 씨가 그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운영권은 아들하고 손자한테 맡기고 은퇴를 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그리고 20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옛날 손맛이 잘 안 나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지는 않아. 없진 않은데. 그리고 사실 고객들의 입맛이 그 이제 현대 음식에 따라서 좀 바뀌잖아요. 그런 음식이 좀 조금씩 바뀌니까 그 입맛 자체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오뎅 식당도 그런 좀 변해가는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조금씩 맛을 바꿔보는 그래서 좀 맛이 좀 변한 시대가 변하니까 재료도 변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찌개 거리에 들어가 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거기도 막 몇 년 안 가서 망한 식당도 있고요. 업종을 변경한 식당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식당별로 수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식당들이 꽤 있어요. 거기는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런 집들은 그 나름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맛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맛은 커버가 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 지뢰밥발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정부식 부대찌개도요, 가정식에서는 치즈를 넣어요. 가정에서는 치즈 필요하면 넣어요. 그 김치찌개하고 선을 긋는 분기점이 치즈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어떤 때는 김치찌개 먹을 때도 그 라면 넣을 때가 있거든. 라면 사리 넣을 때가.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이제 부대찌개에 콩나물 넣는 걸 약간 좀 금기시하기는 해요. 왜냐면 콩나물 넣으면요 국물이 약간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부대찌개 고유의 그 느끼한 맛은 없어져. 고기 맛이 없어져요 진짜. 그래서 김치를 또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찌개가 되죠. 그리고 그 콩나물, 그래서 김치찌개에는 콩나물이 들어가요. 그 콩나물이 들어가고, 송탄에서는요 최내집이 1969년, 그 김내집이 한 1970년대 정도에 그 세워졌어요. 근데 그 두 집 모두 라면 사리는 신라면을 써요. 모두 신라면 라면 사리를 쓰고요. 두 집 모두 포장고객이 많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 있잖아요. 뭐 놀부 부대찌개, 송탄 부대찌개, 그리고 저기 홍대 쪽인가에 있는 그 모박사 부대찌개라고 있어요. 그 집들은 다 송탄식이에요. 프랜차이즈들은 다 송탄식이에요. 그리고 그 햄, 소시지, 고기 이런 종류들은요 대부분은 구하기 쉬운 한국산을 써요. 근데
원조 맛은 미국산이 솔직히 좀 좋기는 해요. 미국산 햄이 가격이 조금 싼 편이래요. 그리고 군납식품들이 유통기한 연장해서 조금씩 더 짜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존슨탕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존슨탕은요, 그 미국 대통령 린드 존슨이 1966년에 대한민국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때.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거를 배달시켜서 먹었대요. 부대찌개를 못 끓여가지고 청와대 주방장이.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미군 부대를 시찰을 갔어요, 존슨 대통령이. 그 존 F 케네디의 다음 대통령이죠, 존슨 대통령이. 그 다음이 이제 리차드 닉슨이에요. 그래서 그 존슨 대통령 때문에 존슨탕이 됐다, 뭐 그런 주장도 있고요. 사실 근데 존슨탕은요, 의정부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요, 이태원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게 이태원에 외국인들 많잖아. 그 이태원 맛을 맞춘 거야. 이태원 존슨탕이에요. 그래서 콩킹 소시지, 뭐 튤립 촘드 햄 뭐 이런 거, 미국 햄 진짜 막 썰어놔요. 썰어놓고 사골 육수를 부어요. 거기는 사골이에요. 그거를 부어서 끓이는데 존슨탕은 김치가 안 들어가요. 김치 대신에 양배추가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치즈가 들어가요. 근데 라면 사리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리 끓여져요. 끓여져서 혹시 그 얌샘 김밥? 그 프랜차이즈 있죠? 그 프랜차이즈가 존슨탕을 팔아요. 얌샘이라는 그 프랜차이즈가. 팔고요. 그래서 헝가리식 스튜를 이제 굴라시라고 부르는데, 그 굴라시에 들어가는 그 고기가 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모양을 하고, 심슨탕이라고 있어요. 심슨탕. 원래 존슨탕인데 그 심슨 캐릭터?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존슨탕인데 존슨탕의 프랜차이즈를 심씨가 만들었다고 해서 심슨탕이에요. 그 창업주는 가수 심태윤 씨예요. 그 심태윤 씨 알죠, 여러분? 뭡니까 뭡니까 이거 정말 너무하네, 뭡니까 뭡니까 해도 정말 너무하네, 그거 부른 분. 요즘 그분, 아 이거 사업하고 있었구나. 아니 한 1집 2집 정도 내고 그 앨범이 안 나오시길래. 그 인생곡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 뭡니까 이후 뭔가 인생곡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으로 전환하셨나. 하여간 심태윤 씨 꽤 그 재밌는 분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군부대 주둔지하고 가까운 그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그 부대찌개 집들은 김치를 많이 넣지 않고 그런 통조림 콩, 소시지, 다진 고기 이런 걸 넣어야지 정통으로 인정을 해요. 특히 그 수도권 동북부 지역들은요, 의정부의 그 영향으로 약간 의정부 문화권에 있는 쪽은 좀 그 진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 분들이 많아요, 그쪽은. 그 오랫동안 한 분들이 많고, 이제 노원구나 도봉구 같이, 근데 사실 노원구하고 도봉구가 그 의정부의 그 접경한 지역인데, 그 두 구가요 작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 강북권 아파트도 엄청 몰려있는 지역이잖아요. 뭐 강북구야 뭐 북한산 있어서 그렇다 쳐도.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 집들은 동네마다 그러니까 강북 쪽은 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막 이런 데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상계동 그 주공 단지가 한 열 몇 개 있잖아요. 상계동은 그 주공 단지가 한 열 몇 개 있으니까 거기마다 단지마다 또 달라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같은 주인이 고유의 조리법을 갖고 수십 년 동안 경영 오래된 식당들이 좀 있는데 그 직사각형 그큰 길, 뭐 도봉로라든지 동일로라든지 이런 데 주변엔 말고요. 좀그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 조금 오래된 티가 나는 건물들 그쪽이 오래된 식당이에요. 아파트 옆에 있는 데 말고. 그리고 오래된 식당일수록 그러니까 고기는 이제 군에 보급되는 다진 쇠고기 냉동육, 민스 뭐 이런 거. 근데 그래서 서울 북부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먹는 그 찌개 형태는요, 좀 김치가 들어간 요즘식보다는 좀 시원한 맛이 좀 덜하기는 해요. 하지만 국물이 진해요. 국물이 진해서 술안주로. 박사 부대찌개 안성이었구나. 그 모박사 부대찌개 아니면 홍대의 이루리 부대찌개 뭐 이런데도 김치를 아예 안 넣어요. 김치 안 넣고 그냥 다양한 재료 육수 뭐 이런 걸 써서 만든 게 부대찌개야. 그리고 홍대 파는 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서도요 찌개하고 볶음을 같이 파는 집이 있고 대부분 식당에서도 뭐 찌개 먹고 남은 국물 건더기 뭐 이런 거는 밥을 볶아주는 집이 있고 기도 하고요. 라면사 육수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라면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조리법은 넘어갈게요. 조리법은 좀 사실 야매로 만드는 건 사실 라면 스프지. 그 농심의 그 보글보글 부대찌개면 이런 거. 아니면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햄하고 소시지가 약간 맞기 때문에 그 부대찌개를 한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엄연히 퓨전 한식이에요. 퓨전 한식이고 좀 약간 역사를 살펴봐도 약간 그 아구찜보다는 사실 좀 오래됐고 이제 만화 식객에서 그래서 이제 가격 대비해서 내용물이 좀 푸짐하고 식사 메뉴로도 인기는 좀 좋아요. 인기가 좀 좋고. 그래서 그 대학가 가면요. 그래서 그 대학가 가면 부대찌개 파는 집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호프집 가면 다들 그뭐 부대찌개 있어. 부대찌개 있고. 그런 대부분 재료는 뭐 부분적 추가는 할 수는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주에는 사실 그런 없어요. 라면 사리가 없고 이제 한국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이 1963년에 나왔거든요. 부대찌개가 한국전쟁 이후에 나왔다고 치면 약간 라면이 늦은 거예요. 라면이 조금 늦은 건데 이제 당면이 육수를 좀 많이 흡수를 해요. 아, 라면의 역사 하지 말고 분식의 역사로 한번 가볼까? 다음번에 할 때. 그래서 당면사리 추가와 함께 그 육수를 추가하면 또 귀찮은 데가 있어요. 그 당면사리 먹어내고 또 당면을 그 하려면요 미리 잘라가지고 물에 1시간 불려야 돼요. 그래서 미리 안 준비해 놓으면 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가게에서 그걸 싫어하니까 정책적으로 당면보다는 라면을 좀 저기 사리는 라면 어떠세요? 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미제 냉동 돼지하고 닭고기를 섞은 소시지가 사실 맛이 좋고 스팸하고 맞먹거든. 그렇구요. 이 부대찌개를 원조의 가장 간단한 원칙은요, 천연 재료를 최소화. 천연 재료는 고춧가루면 충분해. 고춧가루하고 야채면 충분해요. 천연 재료는. 그리고 고기 햄은 무조건 인스턴트로 꼬라 박아라. 인스턴트로 그냥 다 때려 박아라. 그게 제일 원조에 가깝다.
재료들에서 우러나오는 그 조미료 맛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햄들에 워낙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양념장이라는 조미료고 간장, 고춧가루 뭐 이런 거 다시다 이런 걸 잘 안 넣는대요. 다시다 라면서 보여 이런 거 잘 안 넣는대. 라면 사리하고 국물을 굳이 동시에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요, 사리곰탕면은 사리로 쓰고요. 그 사리곰탕면 스프 있잖아요. 그 사리곰탕면 스프를 사골육수 대신 쓰는 거. 아 근데 그것도 맛있어요. 진짜 사골, 진짜 그 사골곰탕 국물에다가 사리곰탕면 넣고 그 사리곰탕면 스프 넣으면 진짜 그게 대박이지. 원래 사리곰탕면은 곰탕에 딱 끓이는 게 진리죠. 그래서 그 뭐냐 요리 좀 한다는 분들도 그 뭐냐 유튜브에 보면 막 그 부대찌개 끓이는 분들 보면 다 사골육수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남는 끝나면 이제 명절 음식들 남잖아요. 뭐 전이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그런 거 남으면 그냥 그걸 다 때려박아서 찌개 끓이는 경우도 있고요. 급식에서도 어쩌다 보면 남는 음식 처리 때문에 부대찌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요 별의별 재료 다 들어간다. 막 그 고기 산적 막 이런 것도 막 들어가고 그 부산은 1960년대 이제 돼지국밥하고 그 밀면이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프랜차이즈 업체 이외에는 부대찌개 집이 전문적인 음식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요 GS25에서 그 김혜자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그 부대찌개가 나와있긴 있어요. 뭐 맛은 먹을만해요. 자 그리고 전골이 있죠. 전골. 전골은요 찌개하고 형태 방식이 달라요. 그 전골은 그냥 냄비에다가 토핑만 한 다음에 조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놓고 거기다가 끓이면서 집어먹는 거야. 거기서 응용 한국식 말고 약간 이제 그 다른 나라식에서는 그래서 나온 게 샤브샤브죠. 그렇고요. 그래서 재료들을 집어넣고 끓여서 건더기를 건져 먹고 나중에 국물을 먹어요. 동양권에서 그게 많고요. 스키야 일본의 뭐 스키야키 샤브샤브 한국에도 있어요. 신선로.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구분이 좀 힘든 거죠. 그 어차피 뭐 전골이든 찌개든 다 섞어서 끓여서 나오는 거나 뭐 날개를 정렬해 놓고 육수 붓고 끓여 먹는 거나 뭐 결과물은 비슷해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리고 한국의 그 궁중식 전골이 신선로라고 있어요. 신선로는 원래 볶음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일단은 전골 틀에 재료를 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원래 재료들을 좀 볶아. 재료들을 좀 볶은 다음 살짝 볶은 다음에 그 전골 틀에 그 라운드 형식으로 돼 있는 그 신선로 화로가 있어요. 거기다가 재료들을 토핑을 한 다음에 그 가운데에다가 육수를 부어요. 육수를 붓고 그리고 밑에서 화로를 넣고 거기다 끓여요. 그래서 조금씩 그 불을 넣으면서 거기에다가 먹고 싶으면 이 재료들을 집어서 넣고 익혀. 그리고 그걸 꺼내서 먹어요. 술안주죠. 그렇게 먹는데 전골이라는 말이 원래 싸울 전차에다가 그릇 골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전골 해먹는 용기가 전투에서 사용하는 그 투구하고 닮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투구를 뒤집어서 음식을 해먹던 거에서 뭐 유래가 됐다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모양한 게 화로예요. 화로이고 좀 안이 패이고 밖이 넓적해. 그래서 그 고기 같은 거를 굽거나 볶아 먹던 거를 아예 이제 안에다 육수까지 부어. 그래서 같이 먹는 형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그 음식을 훠궈라고 불러요. 중국에서는 훠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국물, 구이, 볶음 이런 걸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먹기 위한 용기가 워낙 특수해서 일상적으로 해먹기는 좀 무리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요즘은 전골팬 있잖아요. 그나마 좀 비슷하게 먹으려면 육수를 내 고기를 구워 찍어 먹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맞다, 그 이제 그 훠궈를 최근에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중국식 훠궈, 그 진짜 중국식으로 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근데 진짜 중국에서 하는 거는 그 매운맛 탕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맵고요. 그나마 한국에선 좀 약하게 해준 건데 사실 그 최고 매운맛은 제가 먹어봤는데 한번 먹으니까 입안이 되게 얼얼한 거예요. 한번 그 국물을 떠먹어보니까 되게 입안이 얼얼해. 한 그 좀 덜 매운맛 있잖아요. 일반적인 아주 아주 매운맛 말고 극한맛 말고 그냥 매운맛, 그냥 매운맛도 사실 입은 잘 안 가요. 손은 잘 안 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류의 음식들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맑은 국물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라 이제 한국식 샤브샤브 이런 데 가면 그 채선당, 그 채선당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집 가면요 그 채선당 가면 이제 거기는 사실 그게 있어요. 채선당 그쪽이 약간 그 맑은 국물 그 베이스거든요. 그런 쪽이 사실 맛있지. 그러니까 우리 입맛이. 그리고 거기 뭐 만두사리, 떡사리,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칼국수사리, 밥도 볶아 먹을 수 있잖아요. 송우리에도 채선당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국물 문화 있죠. 국물 문화하고 한번 다음 주에 제가 후속탄으로 후속탄으로 그 분식의 역사 한번 그 분식 문화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분식의 역사 해가지고 라면도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주 1월 24일 그때 걸쳐서는요 제가 한번 한국의 선비문화, 씹선비 말고 한국의 그 선비문화를 그걸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1월 30일에 일단 제가 아직 결정 못했어요. 2월 6일 2월 7일에는 주제 정해졌어요. 올림픽 그 동계올림픽 중심으로 올림픽의 역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중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올림픽 역사는 좀 여기까지 묶어서 하기엔 양이 좀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분리를 할게요. 하계올림픽은 나중에 2020년에 도쿄올림픽 하죠? 그때 하지. 그때는 하계올림픽 중심으로 할게요. 그리고 그 이번 주 금요일에 4대강 이야기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지난주에 망한 것 같아서 리뉴얼 할 거고요. 그리고 1월 26일 이때는 한번 지리 쪽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선비들의 그러니까 선비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 뭐 영주하고 안동 뭐 이런 쪽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1월 19일 1월 20일 이날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집에서 그 이런 식의 토크로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야외 교육 방송 할지 그건 아직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아마 그 지금 편성팀에서 소식이 없는 거로 보니까
저는 그냥 그 뭐냐 문화 탐방, 야외 방송 탐방 이런 거 그냥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을 때 그냥 꼴리고 싶 꼴리 꼴릴 때 그냥 꼴리는 대로 한번 해 보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하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약간 제가 목소리가 약간 목이 약간 좀 칼칼한 뭔가 칼칼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좀 네, 마무리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다음 방송에서 봐요. 자, 여러분 안녕. 잘 자요.